안녕하세요. 오늘의 코인 김도현입니다. 아, 이런 시점으로 보는 이 해석하는 세력도 있거든요. 네. 자,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사실상 GEC 끝나고 나서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대세보다는 기존에 있던 호재가 계속해서 추세 연장선상으로 이어져 오고 이제 기존에 블록체인에서 이 점을 경량화시키는 것이 최소로 줄이는 것이 목표로 하고 있어요. 여기까지 암호화폐 정보 분석 시간이었어요. 네, 오늘도 좋은 소식 고맙습니다. 네, 아 죄송한데 여기 지금 파리가 돌아다녀가지고 그래서 대표님이랑 저랑 같이 터졌어요. 아까 계속 돌아다니 저기 있다. 아 근데 파리가 진짜 이만했어요. 아 이거 잘라서 올려주세요. 이거 재밌는 것 같아.